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봄 신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봐두셨다가 이제 천천히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셔츠는 겨울이라도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트렌치나 핸드메이드 코트 속에 깔끔하게 미리 봄으로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디해 봤고, 또 같이 예쁘게 체형 커버 정말 잘 되는 예쁜 데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얼른 요렇게 단품으로 입을 일이 아직 잘 없겠지만, 미리 이너만 봄으로 연출해 주셔도 되게 기분 좋게 코디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셔츠 너무 예뻐요. 예쁘고 사이즈나 핏 그리고 원단 다 너무 좋아서 요거를 봄 신상 오늘 이제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요 핑크랑 요렇게 데님이랑 꼭 하나 입어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아님들도 핑크나 아니면 다른 아더 컬러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옥스퍼드 면 아시죠? 옥스퍼드 면인데 보시면 워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런데 갈라 삼봉 작업이라고 하죠. 되게 퀄리티 좋은 작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데 다 워싱 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옥스퍼드 면이 대부분 조금 빳빳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워싱 들어가 있는 표시 보이시죠? 한번 워싱 돌린 작업이기 때문에 옥스퍼드 면인데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유들유들해서 편안하게 옥스퍼드 면이지만 되게 딱딱한 느낌 없이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시기 좋은 그런 원단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 워싱감이 있기 때문에 컬러도 확실히 딱 핑크고 이렇게 딱 블루 이런 느낌이라서 명쾌하게 깔끔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요런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요 뒤쪽 뒤태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홀 요런 쪽에 요게 조금 비싼 작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런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그냥 딱 입었을 때 그냥 요렇게 마감된 셔츠보다 뭔가 요런 작은 디테일 하나 때문에 되게 옷 퀄리티가 달라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셔츠인데 요런 또 요런 디테일 덕분에 뭔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유니크한 느낌으로 연출하시기 좋고, 컬러는 두 말 할 거 없고요. 그리고 왼쪽 이렇게 포켓이 포인트로 있어서 데님과 함께 아주 깔끔하게 연출하시기 좋고, 슬랙스랑 연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걸 다 꺼내보면 요런 느낌. 길이는 딱 Y존 가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뒤쪽에 흰 라인은 충분히 가리는 길이감에 우리가 좋아하는 요런 패턴이라서 그냥 요렇게 딱 꺼내 입기에도 비율상 나쁘지 않은데, 워낙 이제 또 우리 하의는 요렇게 체형 커버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살짝 넣어서 입어봤어요. 요렇게 입어도 너무 깔끔하고 전체 핏 많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통통66이잖아요. 근데 겨울 내내 제가 약간 살이 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66에서 77 정도로 봐주시고, 그랬을 때도 많이 낙낙한 핏이기 때문에 66에서 통통 77, 88 주아님들까지도 예쁘게 활용하시기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전체 핏 보시면 다시 요런 느낌. 그냥 딱 깔끔하고 딱 기본이라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입어주시면 데일리 룩으로 또 주말 나들이 룩으로도 뭔가 육아하기에도 되게 편하면서 또 스타일리시함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셔츠 꼭 추천드려 볼게요. 컬러는 핑크, 그리고 일단 아이보리 화이트, 그리고 블루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고, 세 가지 다 데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 자, 이제 데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데님 되게 편하고 좋아요. 제가 오늘 이걸 일부러 입어본 이유가, 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되게 컨디션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청바지 라지 입다가 엑스라지 입어야 될 정도로 많이 붓더라고요. 배나 힙이나 이런 데가 다 붓는데 오늘이 많이 부은 날이에요. 부은 날인데도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을 때 낙낙하게 여유 있고 끼이는 느낌 없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도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서 추천을 드리고, 이게 라지 한 가지 사이즈 진행되는데
라지 사이즈 입으시는 분, 엑스라지를 좀 낭낭하게 입으시는 주아님들까지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데님은 무조건 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밴드가 이렇게 넉넉하게 보이시죠?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보시면은 다리미 선이 요렇게 딱 들어가 있어. 다리미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제가 셔츠랑 딱 입었을 때 일반 데님보다는 조금 더 슬랙스를 입은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업스타일링 룩을 하셔야 될 때나 출근하실 때 데님이 괜찮은데 조금 꾸민 듯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요 청바지 너무 추천드릴게요. 면이고 스판이 섞여 있어서 보이시죠? 섞여 있어서 되게 편하게 활용하시기 좋고 길이는 제가 키 165인데 발목 딱 떨어지는 기장감이라서 키 상관없이 다 누구나 다 요런 10부 9부 정도 길이로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미디 되게 넉넉하고 엉덩이 안전 사고 안 날 정도로 되게 튼튼하고 탄탄해서 그리고 데님이 이거 봄 가을용 데님이다 보니까 너무 얇진 않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뭔가 여기를 가득 담아주는 느낌이라서 뒤쪽도 요런 느낌으로 포켓도 크게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우리 체형을 예쁘게 딱 담아주면서 골반 쪽은 살짝 붙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체형 커버 제일 예쁘게 되는 핏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봄 신상으로 지금부터 뭐 반양화 신고 입어주시면 오늘 또 날씨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편하게 입어주시기 괜찮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청이랑 그리고 차콜 청. 지금 화면보다 조금 더 연하긴 한데 약간 요런 느낌 보이시죠? 차콜청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고 이렇게 약간 뭔가 슬랙스 입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이트랑 같이 한번 매치해봐 드릴 테니까 편하고 신축성 있으면서 되게 체형 커버 예쁘게 되는 데님이니까 구입하셔서 저처럼 셔츠랑 예쁘게